소장님, 질문 중에 그 사립학교가 좋을까요? 공립학교가 좋을까요? 아마 예비추딩 만들 질문일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좋을까요? 근데 다 장단점이 있지 않아요? 예민한 질문이네. 아, 그래요? 네. 이게 저는 사실 언뜻 듣기에는 당연히 돈을 내는 사립학교가 뭔가 더 많을 거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그럼 더 좋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한테 상담실에서 이 11월, 12월 되기 전에 상담 들어오는 엄마들은 이 질문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돈을 주니까 사립학교가 당연히 더 좋겠죠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 아이들이 그 시기에 그걸 배워야 되는 게 맞는가, 돈을 주고 내 아이를 망치는 길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사립학교가 좋아요, 공립학교가 좋아요, 교육자 입장에서 굉장히 예민한 질문이긴 한데 50대 50 이러면 이제 몰매 맞겠죠. 제 입장에서는 사립학교를 저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이유가 있으세요? 사립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특별활동을 일반 공립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사립학교에서는 비용을 받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엄마들이 사립학교가 더 좋다라고 하고 비용도 내면서 일부러 다니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많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방과 후로 대략 학교 외에 다시 학원을 다닌다든지 가회를 한다든지 엄마가 전업주부여야지만 그 아이를 학교에서 픽업해서 학원으로 가고 또 집에 레슨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가 1학년 들어가면서 동시에 다시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릴 때 키울 때는 아이가 어려서 엄마가 곁에서 도와준다고 하지만 학교 들어가서는 또 엄마가 고모처럼 또 라이딩을 해줘야 되고 친구들을 만나는데 잘 만났는지 또 봐줘야 되고 그 아이들 레벨이 어떤지 그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그 아이 레벨을 이끌어주려고 엄마가 무단히 노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에 이렇게 사립학교 들어가면 뭔가 영어도 더 빨리 배울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근데 또 내 자식이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게 싫으니까 진짜. 또 네. 그렇게 보내고 싶어 하실 거잖아요. 100만 원이 100만 원 넘는 돈을 내고 사립학교를 다니니까 일반 공립학교보다는 충분히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반의 인원수도 일반 학교들보다 작고요.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도 훨씬 더 체계적이라고 말하는 데는 저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건 훨씬 더 체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저학년 때 그런 교육들을 받는다고 해서 앞으로 중고등학교까지 롱런 할 수 있을까? 그 아이들이 진정 그 교육이 조금 빠른 조기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미래가 더 밝다 이런 생각은 저는 하지 않고요. 차라리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더 많이 뛰어놀아야 된다는 거. 이게 너무 식상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런 이야기는 교육자가 하는 게 아주 식상한 이야기인데 제가 요즘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학습량이 50이면 50만큼의 운동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조금 더 많이 뛰어놀 수 있고 시간 할애를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지금 공립학교가 차라리 조금 더 일찍 마칠 수 있고 또 그 나머지 시간을 엄마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그 시간을 운동을 통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 거가 1, 2학년, 3학년 때 이 저학년 때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정말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저학년에 학원 원장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실지 모르지만 저학년일수록 학원을 다니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 자체가 선생님의 주도권을 잡고 그 아이들을 리더하는 형태의 아동 중심이 아니라 교사 중심에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 앞에 앉아서 40분 앉아있고 10분 쉬고 40분 앉아있고 10분 쉬고 하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걸 그냥 흡입하면 되는 이런 시스템의 교육이 공교육에도 있는데 또 하나 그걸 또 오후에 학원을 통해서 또 가외 선생님을 붙여서 남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방법을 어릴 때부터 습득을 한다면 자기 스스로 뭔가를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것을 탐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고요. 우리가 알겠지만 달콤한 걸 먼저 섭취하다 보면 그게 효과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과외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을 통해서 엑기스를 배웠던 아이들이 진정하게 어려운 교육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내가 발견할 수 있을까? 찾아낼 수 있을까? 이 원리가 뭔지, 우리가 말하는 그 사고력이 생길 수 있을까? 저는 굉장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학년 때는 마음껏 뛰어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친구를 만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걔들끼리 싸우는 것도 또 과정이에요. 그 아이들끼리 있으면 다치고 싸우지만 그 안에서 또 싸움을 해야 그 싸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자기네들끼리 찾아냅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그 아이한테 있어야 되는 시간에 사립 학교를 통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또 그 학교만 그만두면 괜찮은데 학교에서 하는 수업만 하고 집에 오면 괜찮은데 가외로 다른 식수업이 연결이 돼서 저는 9시, 10시 돼서 집에 가는 저학년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립학교를 권하진 않습니다. 아니, 저학년이 9시, 10시까지 공부한다고요? 네, 그렇죠. 아니, 정말 그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육체적 발달도 중요한 거니까 그 시기에. 그쵸. 그리고 네, 또 네. 들어보니까 더 중요한 건 자가학습을 계속 그냥 시키는 것만 하다 보면 자가학습하는 능력이 떨어지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게 그 제가 듣기로는 또 그렇게 사립학교에 떨어지신 분들이 이렇게 학교를 이제 또 국제학교 네, 국제학교를 또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국제학교 얘기하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번에 네, 국제학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네.